왔어요. 그리웠네요. 어떻게 맛있을 것 같죠? 뭐가 있어야 맛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타이밍도 좋시나. 우리가 막 아까 결혼복 입고 막 뛰어다니고 돼가지고 배고파가 막 고프다고. 약간 타이밍도 좋지. 그럼 여행인데 맥주 한잔 하세요. 우리 중고 여행이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아 좋습니다. 네. 밀리 맘보. 이게 도보의 장점이잖아. 그렇죠. 우와 나왔어. 나왔어. 벌써? 우와 나왔어. 나왔어. 벌써? 떡갈비랑 등합이 속이 보? 아, 잘 구우셨다. 아, 장난 아니야. 놀라시네. 심지어 잘 구우셨어. 그러게요? 양이 엄청난 것 같은데? 저게 1인분이에요. 아, 1인분이요? 에? 에? 아, 저 혼자 먹는 거예요? 네. 혼자 먹는 거예요.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통 두 분이서 두 분이서 드셔야죠. 우와. 근데 보통 분들은 다 남기시고요. 하나에. 한 25,000원? 하나에 가격은 가격은 좀 세세. 여기 약간 히든인데? 어? 여기 거의 히든. 올모스트 히든. 거의 히든. 거의 히든. 어, 다 왔어. 약간 히든성. 어, 히든성. 코로 냄새를 한번 맡아주십시오. 멈출 수가 없어. 하나씩 있어, 진짜로. 아, 진짜 저 향은 설명이 안 돼요. 정말 은혜로운 향이었어. 아,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건 진짜. 이거 봐, 이게 이런 텍스처, 이런 질감은 잘 만나기가 어려워. 그지? 보통 우리가 먹던 떡갈비는 바로 이렇게 순응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입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진짜 저항을 좀 하다가. 그니까. 저런 조직감은 없어요. 전국에 어느 떡갈비 집을 가도. 진짜로. 그걸 적당히 해서 잘 굽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이 굉장히 거칠어. 씹는 맛이 각별해요. 아, 행복해 보여. 이게. 애들 하나하나의 결정이 이 정도예요. 그렇지. 네. 맞아요, 맞아요. 얘네들이 하나의 결정이야. 맞아요. 기존의 떡갈비는 젓가락을 집기 힘들어요. 꼭꼭 씹어 먹을 수밖에 없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냥 안 넘어가. 맞아요. 씹고 있으면 성쾌를 하면 그렇지. 고기가 나한테 말을 걸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성쾌해지겠어? 좀 더 씹어봐. 고기가 말을 걸어요. 네. 그러니까 저 떡갈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고기가 살살 녹아요, 입안에서.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는 떡갈비. 너무 약간 씹는 맛이 완전 씹는 맛. 예, 네. 떡갈비는. 떡갈비에 떡이 붙어있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이제 뭐 포를 떼듯이 해가지고 이제 석쇠갈비나 보통 우리 먹는 떡갈비는요? 저거 없어. 양념도 너무 달지 않잖아. 네. 너무 단 고기들도 있단 말이야. 저 단 고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별로 없잖아. 짭짤한 맛이 잘 올라와 있고. 아, 선생님 진짜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 홈쇼핑이 없던 떡갈비라. 뭐야? 사장님 전화번호가 약간 입질 들어오는데? 어,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홈쇼핑에다 침착을 데려가려고 전식 씨가. 전식 씨가 지금 눈독. 자, 이걸 론칭하고 싶었는데. 아, 정말. 저 집이 그리고 50년이 넘은 집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반세기가 넘은. 리얼 히든은 또 있더라고요. 히든 가왕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근데 좀 배가 찬다, 좀. 응? 오늘 목포에 제일 멀리 이동을 제일 멀리 이동하는 거 그럴 때는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택시. 택시로. 네. 자, 두 분. 오늘 이제. 이제. 네, 목포의 밤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할 한 잔만 정도 더 마실. 가벼운 거. 가벼운 거. 근데 요거는 제가 뭐 힌트라든가 무슨 뭐 구체적인 뭘 드리지 않아도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냄새로. 음식을요? 냄새로. 후각으로? 어. 어? 특산도 나지 말고 목포도. 맞네. 술안주지. 아, 오, 맛있죠. 하는 마무리하는 여행. 아우, 막걸리 나 먹었네. 아우. 어, 코. 오! 뭐예요? 저기도 깜짝 놀랍니다. 저 가운데 거 뭐예요? 코가 코가 같이. 간장게 찬스. 간장게 찬스. 한상해. 저건 서비스. 아, 기본상해. 기본상해. 왕. 게장 서비스요. 간장게 찬스. 기본 게장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가격이 4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거야. 국내산 홍어를 먹는데 별로 비싼 가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간장게장 나오는데 85,000원. 4인상에 85,000원. 괜찮네. 서울에서 국내산 홍어 먹으면 10만 원 이렇게. 그게 싸지 않죠, 홍어. 이게 뭐냐면 진짜 흑산도에서 가장 신선한 홍어를 가지고 와서 별로 삭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층을 탑을 쌓아봅시다. 들어보죠, 예. 삼합에다가. 아, 남도김치. 김치색 진짜 좋다. 묵은지랑. 묵은지는 진짜 맛있다. 어머. 네. 자, 이거 드시고. 짜는 사람. 난 이거 너무, 나는 제일 좋은 게 이거다. 들고 건배하는 거. 장전하고. 안주 딱 장전하고 건배하는 거. 이름 주세요. 자, 일일이. 넘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홍어 색보다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인데요? 그쵸. 예. 저게 약간. 조금 덜 삭힌 홍어예요, 말하자면. 아, 그래서 약간 생선 회 느낌이에요. 네. 얘는 눈물 찍은 아니야. 아니야. 얘는 약간 신선하지. 얘는 되게 프레시한 홍어. 이거 어떤 분에게는 홍어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이 정도면 그냥 새꼬시 회인가 보다 하고 드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냥 일반 회처럼 아주 신선하고 전혀 뭐 냄새랄까 먹었을 때 그 뭐 목구멍이나 코를 찌르는 독한 기운이 없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거부감이 크게 없이 드실 수 있는? 맞아요. 홍어는 그런 거 있어요. 홍어 향에 집중하느라고 이 식감이나 치감이나 조직감 같은 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먹을 때가 많았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그렇지. 되게 쫀득하고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씹으면 튕겨내고 씹으면 튕겨내고 이런 느낌? 근데 뼈가 있는데 뼈가 뼈의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맞아. 센 추잉껌 느낌. 추잉껌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저런 건 기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 아, 기름장 맛있어. 네, 다 나옵니다. 아니면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 민어처럼.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고수들은. 난 호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집 호구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엄마 이거 색깔로만 봐서는 약간 호박 막걸리. 아, 저거 뭐야? 아, 호박 막걸리가 아니고 인동초가 들어가서 막걸리. 약간 쌉싸래한데. 네. 아, 맞아요. 근데 맛이 별로 없어서 좋아요. 근데 깊은 맛이 있어서. 네 집이 간장게장도 잘해요. 홍어를 시키면 저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한 상에 다 나와요. 아, 너무 맛있겠다. 사실 개인적으로 간장게장이 짠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간장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짜버리면 아우 너무 짜. 그게 진짜 감칠맛이 있네. 그렇죠. 굉장히 괜찮아. 그렇지, 감칠맛. 사실 이 집은 우리가 홍어를 먹기 위해서 온 집인데 간장게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인데. 그러니까 사이드로 나오기엔 아까운 정도의 간장게장이에요. 진짜로. 아, 제가 부른 줄 알았는데 들어가네. 미쳤다,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었어. 와. 진짜 맛있어.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겠네요. 그냥 슬슬 들어가겠네요. 아, 여행 가서 다이어트 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기름장 얘기 기름장 같아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지금 사장님이 뭔가 더 약간 센 거를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제일 센 거 하나만 보내요. 제일 센 거. 나 울고 싶어. 맛보기로. 진짜 센 거. 색깔이 진짜 달라요. 센 거는 들어올 때부터 향이 다르지. 다르지, 다르지. 한 달 삭힌 홍어입니다. 한 달 삭힌 홍어. 근데 홍어는 스테이지 맛있죠. 그쵸? 맞아요. 나 고수들이 먹는 거 못 먹겠더라고. 일단 향은 내가 찾던 거야. 일단 향은. 여기지. 진짜 그 냄새, 우리 찾던 그 냄새? 어. 향은 일단 그래. 아유, 아유. 저도 좋아해. 그래. 바로 그 향입니다. 저기, 저기 화장실. 이게 코 감기 날라가죠. 진짜. 투명해. 완전 다르잖아, 색깔이. 투명? 안 투명. 색깔이 달라요, 색깔. 15일 남았어요. 아, 진짜. 가장 지금 오늘 하루 통틀어서 가장 지금 설레요. 드죠. 자, 무소스 먹지 말고. 아, 그 작가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냥 먹어? 그냥? 그냥? 난 소스도 안 생으로? 난 소스도 안 생으로 저작하기로 했어요. 진짜 많이 하네. 우와.
어떻게 그렇게 아무 미동도 없지? 그냥 일요일에 낮잠처럼 편하네. 너무너무. 30일 삭힌 홍어. 도전. 도전. 후단인데. 근데 안쪽은 약간 분홍빛이 나왔어. 어? 형? 아니 내가 10개 먹겠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치타고 오더라고요. 막걸리 빨리 넣어야 돼, 그때. 맛이 안 나. 이건 기친하고 다른 종류야. 이건 기친이 아니고 이 홍영도에서부터 올라와. 그게 맛이야. 기대된다. 아니, 못 드시는 거 진짜 못 드시는구나. 좋아하는 편인데. 아니, 냄새로 시사하는 오빠가 너무 커. 향이라 좀 날려보려고. 뜨거워서 가는 거야. 아니, 좀 이. 반칙이야. 아, 19선 그냥 생각해 볼게. 혼자 좋아, 보죠. 자, 우리가 20회 이상 조작하고 섞어야 돼. 좀 있어야 돼. 한 40초 정도? 거세졌어. 여기가. 변한 것 같아, 꼬마. 저 홍어는 시킨 거는 저렇게 기름장보다도 김치 넣고 무슨 삼합으로 돼지 삼고 수육하고 같이 해서 먹어야 맞아요. 그 냄새가 약간 또 이렇게 김치 같은 게 좀 없애주는 거 같아요. 먹기가 좋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루 지난 거예요. 너무 먹는 것만 나왔어. 우리 먹으러 갔다니까. 진짜 먹으러 갔죠. 준비 많이 했죠? 우리 확실하게 준비했는데. 야, 준비 많이 했으니까. 느낌 있어. 야, 이 분위기 뭐야? 아, 분위기 뭐지? 나 저기 좋아. 와, 이런 거 좋죠. 파라솔 색깔도 마음에 들었어. 아, 목포 최고야. 미리? 바보. 짠. 순수. 기가 막혀? 어? 아니, 어디길래 여기 또? 이거 한 끼 먹으러 목포를 기차 타고 움직한지. 되지? 되죠. 더 할 나위가 없네. 해가 지금 저 머리 위에 중천에 떠 있는데 이제 일어나고 말이야. 긴장 풀고 술 좀 먹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맛있게 먹었어. 형도 같이 먹었잖아요. 제일 많이 먹었어. 안 먹은 척해. 제일 많이 먹었어. 대신 부었어. 진짜. 애지간히 먹었잖아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 거짓말 같이 날이 싹 또 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 하늘 보세요, 하늘. 그러니까. 근데 목포가 작으니까 서두를 필요 없이 이튿날에 되게 푹 자고 늦지막히 일어난 거예요. 늦지막히. 언제 늦잠 자보겠어요, 요즘. 그러니까. 애기 때문에 늦잠 자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애 둘인 사람들은 늦잠 못 자잖아요. 기본이 8시죠. 집약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서둘러가지고 뭐 어디를 막 가쁘게 움직일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번에 오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천천히 걸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나저나 너무 늦잠 잤으니까 점심 되기 전에 빨리 아침을 먹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뭐길래요? 어? 뭐길래? 감사할 수 드디어 힐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까지 개봉되지 않았던. 꼭꼭 숨겨왔던. 오~ 네. 아, 이때가 더 말랐어. 제가. 이렇게 고기가 싹 빠져있네. 하루 만에 엄청 부었죠. 아, 제가 그 마침 며칠, 얼마 전에 또 갔어.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형이랑 천식 씨한테 거기서 먹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 여기 여자친구. 이게. 내가 이제 마지막 날 아침 맛있겠다. 먹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전 남도
음식 미학의 정점은 백반이라고 생각해요. 백반이 백반 좋아요. 진짜. 아, 백반 좋아요. 저는 백반 좋아요. 이거 한 12,000원? 그렇지. 12,000원, 15,000원? 8,000원이요. 8,000원이요? 오, 괜찮아. 8,000원이요. 8,000원이에요. 산이 몇 개예요? 18개. 18개요? 다 합쳐가지고. 조식에? 네. 혼자 가서 8,000원만 해도 16개인가 나와요. 그래도 10,000원 정도 받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왜 8,000원이지? 가짓수 나는 데 가면 호투로 나오는 데가 그렇게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계란말이? 달걀말이도 즉석 저렇게 해주고.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서울 포장마차 계란말이 8,000원 더 가지 않아요? 11,000원이래요. 12,000원, 12,000원이래요. 맞아, 맞아. 아니, 저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꼭 백반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백반 좋지. 아니, 진짜로? 백반이 그럼요. 왜냐면 한정식은 비싼데 백반은 조금 저렴하거든요? 한정식은 나 혼자 못 가. 맞아. 한정식은 맞아. 약간 잔치상에 비유하자면 백반은 엄마 손맛.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방송 전에 가야겠다. 김숙 씨 방송 전에 가야겠다고 지금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 방송 나가기 전에 가야겠다고. 그렇지, 방송 나가기 전에 나가면 줄 쓰니까 이제. 맞아, 맞아. 네. 목포 한 4시간 운전하면 가지 않을까? 아, 진짜. 야. 이게 너무 잘하네. 야. 백번의 클래스가 다르죠. 너무 궁금한 게 이모님 수입 구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안 남을 거란 말이야. 마음 씬 거예요, 마음 씬. 아, 인심. 인심인 거지. 아. 백반에 나온 밥의 요 라인을 보여드립니다, 라인을. 요 라인.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뭐 어렸을 때 그 밥그릇 그림 그리면 저렇게 그려요. 옛날에는 밥을 저렇게 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밥술이 나와요. 원래 메인인데. 야. 갈치, 갈치절임. 제 차례 그래도 갈치절임이죠, 그래도. 갈치절임이란 거. 엄마가 해준 맛이야. 이거는 갈치조림 요리집에서 나오는 갈치조림도 맛있지만 약간 그 느낌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집에서 반찬으로 해준. 아, 진짜 맛있다. 근데 갈치는 목포 갈치보다 제주도 갈치가 맛있지. 제주도는 은갈치, 목포는 제주도 갈치. 유명하죠, 갈치가. 크고 맛있죠. 제주도가 은갈치. 예, 크고 맛있죠. 이쪽 동네는 거의 지금 아직 콩도 아직 한 번 먹는 거야. 반찬이 거의 20가지가 나오니까. 백반의 또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그날그날 또 이렇게 반찬이 조금씩 바뀌잖아. 8,000원으로 할 수 있는 애 중에 가장 잘하는 애 같아요, 진짜로. 다 했어요, 반찬으로. 조기구이도 있어, 조기구이. 조기구이까지 있고. 와, 대박이다. 이거 뭐 먹고 싶어? 간짜미 무침. 간짜미 무침. 간짜미 무침. 가지 무침. 가지, 가지 무침. 아, 허트로 넣으면 반찬이 없네. 간장 게장. 근데 그 아까 조개 있었잖아. 그게 팔레트가 나와요. 어디갔어? 광용경점? 그게 최고. 아, 이거 바지락이죠. 바지락.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포함된 거죠, 그래도. 이게 2만 원 아니에요? 아, 저거 포함된 거야. 8,000원. 1인당 8,000원. 갑자기 얼마 비싼 서울에서. 진짜 싸다. 지금 어제 술 먹었죠. 진짜 맛있겠다, 네. 그럼. 저거 먹으려고 일부러. 일부러 술 먹은 거야. 술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바지락이 그 되게 그런 거짓말. 바지락이 말해. 아니고 좀 큰 바지락이네. 씹는 맛이 있지. 커요. 그럼. 그러네. 어, 씨알이 있지. 국물 예술이겠다. 시원하지? 아, 이거 술 먹으면 애기가 애기. 잘 나타났는데 리액션 아니고 진짜였어. 애기가 애기. 한 모금 먹고 저는... 술을 하나 더 먹고 싶어 하는 눈빛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 순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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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냥 바지락이랑 물만 가지고 나온 맛인 것 같거든요.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이건 요리인데요, 요리 그냥? 요리예요. 반찬들을 하나하나 먹다가 바지락탕을 딱 한 입 먹으면 또 싹 어떤 정리가 그치. 되고 다시 먹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건요, 저 메인이 바지락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치찌개 중에 택할 수가 있어요. 다 먹고 싶어. 여기 김치찌개도 맛있겠다. 에이, 김치 맛보면 알지, 맛이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단순한 탕도 맛이 사실은 달라요. 그냥 정말 오직 순박, 투박, 원래대로 그냥.
가져갈 수 있다면 형, 이 국물을 테이크아웃해서 마시고 싶을 때. 그 정도. 국물이. 감기 걸릴 것 같을 때 저런 거를 이렇게 쭉 먹으면 안 걸린대요. 아, 진짜로. 백합이나. 바지락탕을 포함한 게 8,000원이라는 거예요. 집이나 8,000원. 1인당.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라고 할 만했네. 그쵸? 완전 인정. 이거 완전 인정. 완전 인정.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야, 저 집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저 혼자 갔을 때도 저렇게 바지락탕을 주시더라고요. 1인상이에요. 1인상이에요. 여기 이거 한 끼 먹으러 목포를 기차 타고 움직한 집. 아침에는 더 할 나위가 없네. 그 정도? 그 정도야. 그 정도. 네.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깨끗하게 먹은 적이 별로 없어. 진짜 아침을 제일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태어났어. 네, 태어났어. 성인이 되고 먹은 아침밥 중에 제일 높은 밥이었어요. 아, 진짜로 아침밥을 누가 이렇게 탄수화물 쌓아서 먹어요? 아니에요. 어제 많이 먹어서 오늘 조금 힘드셨어요. 네? 내일 가야 되겠다, 내일. 다 와, 심형무씨 땀 흘리면서 먹은 거 처음 봤어요. 네. 어, 젓가락이. 여기저기 다들 다 가야 돼, 지금. 아, 바지락 좀 살 수가 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또 가고 싶다. 8,000원. 8,000원이에요. 8,000원이요. 세 명이니까 24,000원. 그렇지.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 진짜. 볼까요? 이동. 가시죠. 자,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기가 막히네, 여기도. 처음 몸 쓰는 거예요. 나도. 야, 이거 봐. 가기 전에 마른 거 봐봐. 가기 전에 안 먹었지. 아이, 귀여워. 아이고, 이뻐. 많이 컸네요. 와, 진짜 이쁘다. 세살 주요. 와, 너무 엄마 많이 닮았나 봐요. 사랑해주세요. 아유, 애기요. 아, 애기요, 애기요. 줌 나와요. 뭐예요? 놀거리를 좀 이제 제가 알아봐야겠어요. 네. 예? 나이트요? 나이트? 눈치를 보는 거지. 제수 씨 눈치를 보는 거지. 혹시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거 근데 저항이네, 무조건. 우리 형님들이 움직이는 거 싫어하니까. 오픈카 타고 쫙 바다를 누리는 건 오픈카 목포에서? 딱입니다. 사실 씨 차 좋아하죠. 엄청 좋아해요. 해안도로로 쫙 이렇게. 요정은 씨 운동 싫어하죠. 해안도로 오픈카. 아, 예술이겠다. 아, 나 지금 계속 저게 국물 먹고 싶어가지고. 땡겨요, 서울에서 어디서 팔지? 아, 갑자기 내가 너무 고파졌어. 이곳에 이제 제가 모시고 온 이유는 놀거리 히든. 아, 이제 스타트 하는 거야? 놀거리든. 형 흉내내는 거야. 이 펼쳐진 이 바닷가, 이 해변가에서 오픈된 그 느낌으로 촥 쏘는 거야. 뭘로, 뭘로? 오픈가? 아, 근데 바로, 느낌이 진짜 안 해. 저건 아니겠지. 형들은 이런 식으로 우렁하진 않겠지. 저건 아니겠지. 저건 아니겠지. 심은보 씨 이거 다시면 돼. 요즘은 빨간색 다시면 돼. 일어나라. 야, 이게 뭐야. 아, 왜 얼마나 낭만이 있어요. 아, 진짜. 엄청 진짜, 아우. 데이트 코스로는 완벽하다고 봐야죠. 좀 전에 이거 오픈카는 애기들 타는 건데. 이게 정말 소심한 액티비티. 네. 뭐 아까도 농담이었고요. 네. 아, 이제 여기는 이제 액티비티의 일종이죠. 자전거부터 뭐 보시다시피 별게 다 있는데 형님들이 이 인생. 왜냐면 노중훈 작가님이 전 세계로 비행기만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운전 감각이 좀 떨어지셔서. 그렇지. 장롱면허에 장롱면허. 장롱면허. 면허가 필요해요. 면허증 필요해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안전이 중요해. 안전구는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부르지 잡으시면 되는데 잘못하면 땡기실까 봐 잠시만 왼쪽 잡으세요. 네. 준비 많이 했죠? 우리 확실하게 준비했는데. 준비 많이 했으니까. 느낌이 좀 있어. 나를 하는 중간 그대 너 좋아하나 봐 좀 잡고 싶고 뭐야? 뭐야? 내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 저거 타면서. 아니 안 좋다. 아 뭐야 저게. 현식 씨만 멋있는 것 같고 저는 아 그럼요 전동발 타요? 정말 배랑 두 개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손 어떻게 했어? 네가 지금 이거냐? 야, 아니 귀여운데? 대박 귀여워. 세발 자전거 같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네요. 설마 지금 양손 허리에 둘러싼 건 맞는 거야? 정말 기분이 별로였어. 왜냐? 그 순간에는. 너 이러려고 형 여기 데리고 왔냐? 아 진짜. 아 저 악마의 씨. 만날 수 있잖아. 보고 싶을 때면 언제 어디서나. 아, 뭐, 이거 최고야. 오.
대평가를. 자기만 오지도 못하고. 현식아, 이게 최고 속도야. 아니, 최고 속도야? 뒤에서 노지물이 잡아 끄는 것 같아, 땡기는 것 같아. 두 분이 좋으셨나봐요. 보기 좋으신. 야, 형, 무서워. 야. 아~ 최악이다. 경찰씨. 너 우리가 웃기지? 창피하니까 너무 되는 거 봐. 아, 나 진짜 여자친구 사귀어야지 안 되겠다. 아, 손 너무 붙어 있다, 근데. 들어간 것도 신기하다, 둘이. 아, 들어간 게 아니죠. 막 낀 거네, 그냥. 오, 나름대로 빨라. 어, 시원하다. 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오, 시원해, 시원해. 오, 예.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오. 아, 시원해. 엄마 살려!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여기 앞에 또 좋은 데가 있어요, 형님. 걷는 거야? 거의 신의 마을이라고. 방송 나갈 수 있나요, 지금? 그래도 저도 잘 텐데, 지금. 즐길 거 다 즐기기로. 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아, 여기. 여기입니다. 갓바위. 네, 갓바위예요. 어. 신의 바위. 스님들이 가드신 모습을 목표, 목포의 대표적인 명승지 중에 하나 세상 보행교가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 이제 갓바위 나타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잠겨요. 바닷물 때문에 깨져요. 잠겨요. 비가 오면 걸어서 갓바위까지. 파도가 이렇게 쳐서 그런가 보다. 맞아요. 사실은 목표를 대표하는 어떤 자연의 걸작품, 자연 조형물이기 때문에 사실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 꼭 누가 일부러 씌워놓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야,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 바다, 바다, 물에 포함되는 소금기, 또 바람, 바람.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만든. 자연이 만든. 그렇죠. 자연의 조각상. 그렇죠. 왔으니까 네. 제가 사진 하나. 목표가 대표적인.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에 네. 비가 오는 또 술 마시라고 진짜 비 너무 좋다 진짜 술 마시라고 난, 난 파란 술 저 색깔이 좋아요 네.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아. 벌써 1박 2일의 마지막 일정이네요 드디어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이번에는 좀 보라같이 했어요 네. 흐렸다가 맑았다가 아 약간 노곤한 느낌도 있는데 그죠? 요 느낌을 이제 우리가 딱 그렇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그렇습니다. 히든인가요? 히든 뷰. 또 날씨가 받쳐주네요. 그렇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구나. 아. 남자 셋이가 또 저 정도인데 연인이 가봤어. 아우, 아이고야. 아우, 예쁘다. 야, 너. 여기가 목포 대교가 바라다 보이는 네. 이른바 포장마차예요, 포차. 오, 포차. 아니, 후쿠오카 이런 데 갈 필요 없네, 진짜. 그렇지. 진짜. 그런 진짜. 진짜. 굉장히 분위기 있고. 엄청 분위기 좋아요. 몽환적이야, 약간. 남자 셋이 이렇게 아까울 정도. 아, 예쁘다. 약간 부슬비 내리고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 형성이 돼가지고 더 예뻤어요. 좋은 전경 바라보면서 간단하게 뭐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여행도 마무리하고 내가 진짜 100% 자신하는데 강남은 단양이냐 목포냐 지금 무조건 목포 강남 이쪽으로 그냥 넘어와요. 아니 아버지를 배신하는 걸로 네. 너를 지금까지 살찌게 하면 단양이야. 맞아 맞아. 낙지. 네. 가을 낙지 좋거든요. 가을 낙지는 초장마차라고. 목포 오미 중 하나인 낙지. 근데 목포 낙지가 아, 저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 조금씩 먹어. 아니, 달려 나오고 자기도 힘이 좋아가지고 못했으니까. 술. 왜 여자친구가 없겠어요. 비밀이? 만보. 어우, 사이다 같아. 사이다 같아. 집에서 우리가 네. 여행 마무리한 시점에서 아~ 우리가 약속했던 게 있었잖아요. 한보 유목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우리가 만보를 과연 몇 걸음을 떼었는지 목포에서. 드디어. 셋, 둘, 제로! 만 649보! 만보 넘어요. 만 648보. 이야, 그렇게.
먹고도 턱걸이네 턱걸이네. 만보 겨우 넘었네. 날라리 만보에 가까웠어요 사실은 그죠? 어 그래도 그렇게 먹고도 또 넘겼으니까 그래도 되게. 아, 저기는 술이 무제한으로 들어와. 아 이쁘다. 공기 좋지. 경치 좋지. 아, 비 오지 마. 마무리하기 딱 좋은 정도. 아, 완전 영화다 영화. 마지막으로 포장마차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바닷가와 그 대교의 조명이 섞이면. 바닷가에서 먹으면 또 술이 안 차. 저기에 성시경씨만 딱 끼면 아, 완벽한 세트. 완벽하네. 감성을 자극하는. 그렇지. 뭔가 뭉치 있는 거기에 이렇게 비까지 촉촉하게 내리니. 봐봐, 여기 밤, 비, 다리, 술. 뭐가 좋게. 내 배경이 바다라는 게, 내 배경이 목포의 어떤 야경이라는 게. 노중은 안 걸어. 아니, 내가 설계했는데. 내가 설계했잖아. 우상현 너. 기다렸는데. 뭐야? 너무 기다렸는데. 마지막 편집하다가 술로 했는데 감독님이 빼줘. 그래서. 아, 너무 기대했는데, 마지막에. 사실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운전 안 하고 그렇지 맞아 맞아 어, 기차 타고 움직여서 주변의 것들 천천히 보고 어제 낮에도 맥주 한잔 했잖아요 어, 얼마나 좋아 주은이를 우리가 이제 여행의 히든 카드로 우리가 쓴 거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발품 팔아서 아 이 남자 선생 여행 멋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전 세계 70개국을 다니신 분이라서 해외는 강한데 국내는 약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아, 요거, 여전히 잠깐 미스터 이게 엔진데요 저 뱃살 봐 그 왜 히든이로서의 어떤 역할을 맞아요 충분히 톡톡히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딱 외치고 네. 건배 한번 쫙 하고 네. 서울로 짠 올라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패드트립 저희 팀 목포의 제조명이었습니다 자 미리 만보 어우 좋았어 고생했습니다 즐거웠어 아유, 좋아. 아유, 마무리가. 자, 그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많이 먹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나는 지금 딱 하나만 먹으라면. 아, 저건 떡갈비. 백반? 떡갈비? 떡갈비가 아, 처음 먹어보는 식감과, 아, 처음 먹어보는. 오케이, 떡갈비. 떡갈비. 네. 저는 그 진짜 히든이었죠. 네. 그 백반. 백반. 8,000원 백반. 8,000원 백반. 아, 최강 백반. 아, 최강이에요. 바지락. 아, 바지락. 아, 나는 콩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 아, 나는 그 떡 후식. 아, 그거 맛있겠어. 저 콩국수, 콩국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콩국수 전국 배달. 저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포에 가시면. 꼬리곰탕 잘하는 집도 있고요. 아, 꼬리곰탕. 20년 넘은 진짜 만두하고 라면 딱 두 가지만 파는 분식집도 있고 네.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민어 식당도 목포에 네. 있습니다. 웬만해서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오늘은 좀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오늘은 좀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먹었는데 경비가 얼마나 왔어? 경비 엄청 나왔을 것 같아. 밀리리 반부 투어가 1박 2일 동안 목포에서 쓴 네. 최종 경비는요? 최종 경비는?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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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 79,200원 썼어요. 아~ 3명이니까. 아, 그렇게 먹었는데? 그렇죠. 인정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추정 한마디. 아, 우리 어머님들 바쁘셨죠? 일상이 이거지, 이거지. 이럴 때 그러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네. 운전대 좀 내려놓고 낮술도 한잔 하고요. 그리고 발길 닿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자연의 풍광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행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동 주문하세요. 준비되셨죠? 나는 일일이 만보 투어 여행 속에 들어 목포를 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주세요? (목소리) 자, 공부자 투어의 가냐 여행기냐? 일일이 만보 투어의 목포 여행기냐? 판정단의 승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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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가. 노작가 미워할 거야! 자, 작가님이 너무 셌어요. 아니, 근데 우리도 소바레 매운탕 입고 좋았어요. 뭐야? 자, 제발. 뒷자리, 뒷자리, 요! 자, 제발. 뒷자리, 뒷자리, 요! 어? 3. 첫째는 이겼다. 어? 이긴 거야, 진 거야. 어? 이긴 거야, 진 거야. 지나! 진 거야. 지나! 진 거야. 지나!
진짜 많이 나왔어. 11위, 공동 11위. 오~ 자, 저희가 지금 6개월 만에 90표대가 나온 거예요. 네, 진짜 네. 귀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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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됐다. 자, 소감 한마디. 네. 네. 아, 저는 오늘 뭐 목포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포라는 도시를 이름으로만 맞아. 생각보다 멀다고 느끼셨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가깝고요. 생각보다 맛있는 것도 많고 가을 여행하기 딱 좋으니까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목포에. 네, 오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주 동안 함께한 우리 김한 씨 어땠습니까? 네, 아니, 저는 사실 지금 네. 딸이 이제 7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맞아, 맞아. 밖에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네. 국내 여행 두 군데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단양이랑 목포는 순위에 두고 가고 싶다는 생각 했어요, 진짜. 예. 네. 저도 목포 가고 싶습니다. 그만해. 그치? 그치? 91표야. 자, 다음 주도 특집인가요? 아, 저희 특집이죠. 아, 다음 주는 네. 여기를 여행 간다고? 네? 거기 네? 어딘데? 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반전 여행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길 가? 곳인가?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학교다, 인생의 여행이다. 배틀 출시! 감동하면은 꼭 돌아야 되는 그 랜드마크들을 제가 오늘 뽑아서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코스지 않을까. 오늘도 반등 놔주세요. 발린이에요. 되게 압도당했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같이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의식 안 하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Catch me when I